자, 지난주에는 급락과 급등이 이어졌습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증시였는데요. 금융시장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이벤트가 많이 발생했죠. 일단은 대응책으로, 여러 가지 그 완화 정책들이 쏟아졌는데요. 이번 주에는 아마 그 정책에 따른 효과를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공은 미국으로 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이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라는 또 거시경제 지표들이 또 포진해 있습니다. 주말 뉴욕 증시는 고용 지표가 좋았음에도 채권 가격이 올랐어요. 오히려 안전 자산을 일시적으로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밀려버렸는데요. 일단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마켓 키워드는 일단 발등의 불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불은 꺼졌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융 지표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에 따른 확진자 수가 증가 수가 어떻게 되느냐 추이가 중요하겠죠. 그것이 이번 주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춘절 연휴 이후에 복귀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에 따른 수치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3일에서 7일까지는 하루 단위로 확진자 수가 3천 명씩 증가했는데 8일부터는 2천 명씩 증가로 다소나마 이제 기대를 하는 희망의 빛은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언급 자체는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중국의 기업들도 지금 발등의 불입니다. 중국판 테슬라 업체인 니오, 이 전기차 업체인데 자금이 상당히 지금 불안하죠. 그래서 긴급하게 1억 달러를 조달한다고 합니다. 뭐 조달 자체의 성공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중국 내 기업들과 그 기업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국가적 전체적으로는 위협이 분명히 되겠죠.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도 일단은 눈높이를 낮잡고 있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중국의 GDP 전망치를 기존의 5.7%에서 5%로 0.7%포인트 깎아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기화되느냐 아니면 단기에 끝나느냐에 따라서는 수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장기화될 경우에는 억제가 된다면 5.5%의 성장률을 조금 수정할 수 있고 장기화된다면 4.4%까지도 또 더 낮출 수 있다라고 가정을 달았습니다. 자, 중국은 일단은 지난주에 대규모의 양적 완화를 실시했는데 이번 주에도 인민은행이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이 MLF라든지 LPR이라든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MLF는 뭐 은행 간 시중은행에 이제 단중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창구가 되어 있고요. LPR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우대 금리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의 18개 은행 사이에 거래되는 기준금리 형태에 띄는 그런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만약에 동시에 인하한다 그러면은 또다시 극약 처방은 됩니다. 일시적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는 있는데 처방전이 먹히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한국은행에 대한 평가도 JP모건에서 내놨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유롭진 못하죠. 사실상 수치는 뭐 중국의 그것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심리적인 위축은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도 영향을 받는데요. 일단 한국은행에서도 2월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2월 27일 날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평가들을 외국사에서도 내놓고는 있습니다. 시장은 뭐 금리 인하 자체는 뭐 주식시장에는 유동성의 공급 단편적으로는 이렇지만 현재 기준금리 1.25%에서 더 낮추는 1%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면은 주식의 배당 수익률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큰 파급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